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우리가 한번 또 이거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요거 관련돼서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쩌다 한 문제 응용해서 좀풀수 있는 그런 게 가끔 나와요. 자, 2차 방정식 AX 플러스 BX 더하기 C는 제로. A가 이제 0이 아니어야지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예. 자, 이건 이제 그 유도를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근하고요, 요 개수와의 관계식이 있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곱한 거는 a분의 c예요. 근데 요거는 거의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건 가끔 나오고요. 요새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관련 식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거몇 개를 풀어볼게요. 자, 가끔씩도 이제 응용되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0은 예 곱하기 예. 얘가 0, 얘가 0.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5는 0. 그럼 A가 얼마죠? A는 여기서 마이너스 5. 그 요거는 2A 빼기 3은 0. 그럼 A는 얼마죠? 2A는 3이니까 A는 2분의 3. 그러니까 공식에 의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니까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4A 빼기 5는 0. 그 5라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4가 붙었으니까 5라는 것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 또는 5 곱하기 마이너스 1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돼야 요게 나오니까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5, A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예. 이걸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X, 요게 X가 이제 A로 됐군요. 요게 A는 5. 요거죠.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면은 연속된 세 자리 세 자리가 아니야. 세 자연수 제곱의 합이. 자, 연속됐다는 것은 자, 하나를 x라고 하면요. 세수. 또 하나는 x 더하기 1. 또 하나는 x 더하기 2. 이 소리입니다. 연속된 수라는 거. 그렇죠? 요 연속된 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29일 때세 자연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합이 얼마? 29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풀면은 3x 제곱 더하기 6x 빼기 24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인수분해 하십니다. 3의 x 더하기 4, x 빼기 2는 제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4, 여기서 x는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세 자연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2죠. 그래서 세 자연수는 어떤 거냐? 2, 2 더하기 1, 3. 3 더하기 1, 4. 2, 3, 4. 요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볼록 N각형의 대각선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분의 1, N 빼기 3. 이런 식이란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건데, 대각선이 모두 20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이냐? 이게 N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N 제곱 빼기 3N, 이퀄로, 2는 40.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N 제곱 빼기 3N 빼기 40은 0. 이렇게 놓고,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582 40이죠. 582, 582, 8, 곱하기 5.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가야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8, n 더하기 5. 제로다. 그럼 n이 8,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 근데 각형이니까 얘는 답이 아니죠. 마이너스 5각형 없잖아요. 8 각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원주율. 원주율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고, 원주는 뭐냐 보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주는 이렇게 해서 360도 돌아갔다. 그럼 360도 돌아갔다. 그러면 이 둘레 있죠. 이 둘레. 둘레는 2πr이 되는 원주라고 합니다. 원의 둘레는. 자, 원주율은 뭐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배열. 그러니까 지름. 이 지름. 이 센터고. 이 지름에 대한 전체 원주의 배열. 딱 계산을 해봤더니 원주변의 지름이 3.14159216 쭉 나가요. 그래서 아, 귀찮다. 파이로 표현하자. 파이는 이제 그리스 그쪽에서 한 바퀴란 뜻이 한 바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3.14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3.14로다가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호와 현을 보겠어요. 호, 아크라고 이제 된 영어를 이렇게 이제 한문을 이제 표현을 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 둘레의 일부분인 원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현은 원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자, 이 원을 좀 여기까지만 봅시다. 원의 일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 아크 이렇게 아크고요. 이렇게 이으면 이게 현 코드가 된다. 현 얘는 뭐야? 호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는 원 둘레의 일부인 원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호고요. 아, 아크. 네. 그 다음에 현은 직선 거리예요.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 원 중에 이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 이상하다. 그 가장 긴 현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지? 자,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센터를 지나는 게 가장 길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네, 그렇죠. 지름, 다이아미터, 직경이라고 하는 거죠. 네, 지름, 지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직각 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관계를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두 변, 한 변과 두 변, 그러니까 직각이다 이렇게 있다 이거죠. 한 변과 두 변. 요거 A의 제곱, B의 제곱. 얘가 C의 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피타고라스 전에 피타고라스보다 한 12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걸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BC 2세의 중국에 보면 이제 장산수라는 책에 보면은 국어연의 정리라고 이게 나와 있대. 이게 국어연의 정리 아마 이게 피타고라스를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유래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피타고라스 그 다음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직각 삼각형이 지니고 있는 그렇지만 이렇게 공통된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증명한 거는 이 메소포타미아인이 그 전에 쓰고 있었지만은 증명한 이는 바로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파예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수의 집합인 무리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아까 이제 유래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루츠의 정리라고 이렇게 다른 말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그렇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형의 면적하고 부피. 이 문제도 잘 나오진 않는데요. 또 상식이니까 잠깐 살펴보는 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스퀘어 사각에서는 면적은 그렇죠? S 정사각형을 얘기하죠. 그래서 S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부피는 SSS 되니까 3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한쪽에 W고 한쪽에 L이면 그렇죠? LW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로 보면은 여기 LW에다가 높이 H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은 파이알 제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둘레는 2파이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입체 이 부피는요 이 한 단면적에다 높이를 곱해요. 그러니까 2파이알에 아니 파이알 제곱에서 2파이알 아니고 면적이 파이알 제곱이니까 파이알 제곱에다가 높이 h를 곱하는 거죠. 그다음에 삼각형은 넓이는 2분의 1 높이하고 밑변 bh 2분의 1 bh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 동그란 공이 있어. 공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 3분의 4 파이 r 3승.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을 보면요. 사다리꼴 면적은 2분의 여기 높이 h에다가 a 더하기 b. 그러니까 h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 h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해가지고 둘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에다가 h를 곱한 거다. 이렇게 3분의 1이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달라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를 보겠습니다. 상형 로그. 로그 y가 x다라고 하면은 y는, 요 y는 x의 어떻게 보면 10의 x승이다. x의 x가 아니고 y는 요거 10의 x승이다. y는 10의 x승. 이게 상형 로그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n. 요 n은 앞으로 내려가면 앞으로 나와. n 로그 a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로그 10. 이건 여기 10이 있기 때문에 10, 10 해서 1이 된다. 그죠? 그 로그 1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a, b 1이 된 거냐? 분해하면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a분의 1은 마이너스 앞으로 하고 로그 a로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b분의 1은 로그 a의 빼기, 요거는 빼기 로그 b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다음에 자연 요구일 때는 로그 안 쓰고 ln 써. ln y는 x예요. 그래서 여기서 y는 상형에서 10분의 x승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y는 2의 x승이에요. 예. 자, ln, 똑같아, 이건. ln an승, n이 앞으로 나와. n, ln a. 그래서 ln 1, 이거는 0. ln 1은 0. 역시 0이죠. 그래서 ln ab는 ln a하고 ln b로 한 걸 더한 거예요. 근데 ln a분의 1은 마이너스 ln a죠. 그래서 ln a, b분의 a는 ln a 빼기 ln b예요. 이러한 그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 정리죠. 정리. 자, 그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호덕법 보시면은 360도라는 거는 2파예요. 360도 호덕법. 이렇게 해서 300 각도가 다 돌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각도는 360도죠. 근데 만약에 뚝 잘라. 여기서만큼 몇 도죠? 요거는 180도죠. 180도는 파이예요. 파이. 360도는 2파이고. 그다음에 호의 길이 S는 원의 반지름 R 세타예요. 세타는 사이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보시겠습니다. 삼각함수. 자, 보시면은, 예, 세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이 있고, 밑변, 그 다음에 높이가 있습니다. 사인은, 이 빗변분의 사인은 높이. 예, y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x로 가면은 밑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c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x, a를 y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근데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x, y를 표현하면 x분의 y다. 그 소리죠. 이제 a, 그러니까 a하고 b 했으니까 b분의 a가 된 거고, 코탄젠트는 이 탄젠트 역수.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그렇고,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에너지 관리 기사는 많이 안 나오지 않지만 수학은 그래도 기본 하기로 했으니까. 자, 특수관계에서는 딱딱 떨어지는 이런 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계산하다 보면 근데 이게 딱 나온 숫자들이 나와요.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사인부터 외우시면 돼. 그럼 끝.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의 거꾸로예요. 탄젠트는 뭐예요? x배 y니까 예분의 예지. 그쵸? 자,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자, 0, 나 특수과학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거만 외우면 끝입니다. 왜냐? 자, 0은 2분의 루트 0.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가면 돼요. 끝. 사실은, 사인 30도는요, 이렇게 되어있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되어있죠. 2분의 1이나 루트, 여기다 씌우나 똑같잖아요. 2분의 루트 1이나. 예. 그래서 외우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인나 0도부터 90도까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근데 요 특수가 몇 도는 딱 알아야 돼. 그래야지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외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거꾸로 가면 돼요. 자, 0도 요거, 2분의 루트 4, 30도 2분의 루트 3, 그죠? 45도 똑같아야 될까? 중간 막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보니까 이거 똑같아요. 얘가 똑같다 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얘는 1이 되는 거죠. 같다 보니까. 예. 쭉 가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 탄젠트. 30도 얘는 나눠야지. 예분의 얘니까 0. 그 다음에 예분의 얘니까 루트 3분의 1. 이거 1. 이거 루트 거꾸로 1분의 3. 여기는 무한대. 이렇게 된다. 이거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야. 계산기도 보면 되니까 안 외워도 되긴 된다. 그렇죠? 근데 외워두면 빨리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공식이 몇 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잘 시험 문제에 거의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공식들이 있다는 걸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로 할게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좀 복잡한 게 있지만은 요거하고 요전에 거하고는 기억 못해도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또 이렇게 또 공식이 더 있는데 요거는 라임의 정리로 해가지고 역학적으로 써먹는 건데요. 우리 쪽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고 밑에 거도 다른 뭐 역학적으로는 많이 쓰는데 우리 쪽에는 뭐 열역학 개념에서 또 관계 좀 멀기 때문에 또 유체역학도 일부 있지만은 주로 쪽은 동역학이나 다른 재료역학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도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적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수학 공식. 그게 뭐 문제? 아까 미적분하고 삼각함수의 기본하고 특수과학. 그러니까 삼각학수하고 미분적분은, 미적분은 그냥 거의 안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연습 풀 때 좀 했잖아요. 몇 개가 했었어요. 그때 하면 되고. 근데 삼각함수는 특수과학에 대한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의 기초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